창법에 대해서는 계속 저도 이제 음악을 들으면 들을수록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노래하는 방식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씩 뭐랄까 의도적으로 조금씩 바꾸기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조금씩 더 뭐라 설명해야 되지? 그러니까 인위적인 거를 많이 없애려고 많이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. 노래를 듣고 제가 소리를 낼 때 아 이게 너무 멋있는 소리, 너무 꾸며진 소리로만 노래를 하면 듣는 사람이 질릴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. 그래서 녹음할 때도 실질적으로 음이 떨어지거나 뭐 이런 바이블레이션이 일정하지 않는 거 일부러 그런 거를 더 많이 찾아서 녹음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노래가 더 솔직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많이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별명 말씀하신 거는 그 쌈자를 몰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워낙 오래된 적이라서 그냥 뭐 사람들도 저를 이렇게 길에서 보면은 뭐 민경이다 민경이다 잘 안 해요. 그냥 쌈자 뭐 이렇게 쌈자형 막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뭐 익숙해요. 그런 거 뭐 특별한 느낌 같은 건 없어요. 그런 거에